봉주 카투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근차근 알아가는 프랑스어 정수린입니다. 자, 여러분 대망의 수능이 끝났습니다. 우리 수험생 친구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자, 수능이 끝났으니까 우리 앞으로 수능을 볼 친구들 기출문제 한번 쭉 보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앞으로 있을 프랑스어 시험에 대비해야 되는지 전체적으로 흐름 살펴보면서 아, 이런 점이 내가 아직 부족하구나. 이런 거좀더 준비해야지 하는 좋은 계기로 삼으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수능이 끝났지만 앞으로 대학에 가서도 프랑스어를 전공할 친구들이 있다면 기출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아, 이런 부분 내가 아직 잘 못하는구나. 앞으로 나 계속 프랑스어 할 거니까 이런 것도 좀 준비해봐야지. 그런 대비하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수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조금 무난했다. 크게 특이한 문제 출제 없었고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범위 안에서 모든 문제 출제되었습니다. 다만 어휘가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었고 문제들을 풀매 있어서 그냥 대충 눈으로 쓱쓱 훑어보다가 실수할 수 있는 구간들 조금 있었기 때문에 무난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좋은 문제 많이 나온 그런 수능 문제였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1번부터 30번까지 차근차근 같이 풀어보면서 어떤 식으로 문제 출제되었는지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부분과 발음이 같은 것은 계속해서 근 10년 이상 1번 문제는 늘 발음 문제 출제가 되죠. 자, 그래서 발음 한번 보겠습니다. 언즈트와. 자, 수능 배울 때 혹은 프랑스어 수능 배울 때 언제든지 프랑스어 시작한다라고 하면 숫자 1, 2, 3 이렇게 배우죠. 자, 그래서 밑줄 친 부분 드라고 하는 숫자 2에 해당하는 단어고, 자, 이 부분과 발음이 같은 걸 찾으세요라고 하는 법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발음 이런 식으로 표기되는 발음이고, 자, 잘 살펴봤더니 이거 조금 어려운 발음이라 발음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걱정할 수가 있는데, 자, 1번부터 5번 보기를 보니까 너무너무 수능을 준비했다면 너무너무 자주 봤던 그런 단어들이에요. 자, 그래서 천천히 읽어가면서도 자연스럽게 풀수 있는 문제 1번으로 출제됐습니다. 자, 1번 보기. 흐라고 하는 길이라는 단어, 2번 느미라고 하는 으 소리가 나죠. 그리고 3번 깨, 에 소리가 나고, 4번 끄, 자, 끄, 이 줄이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표기되는 단어, 정답 4번으로 가주시면 되고, 자, 5번이 조금 헷갈렸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철자가 똑같으니까. 자, 그래서 철자가 똑같아서 이거 소리 똑같진 않아 봤더니, 자, 5번 어떻게 발음하냐면 beurre, beurre. 자, 그래서 이 에흐 소리가 나는 그런 단어들이기 때문에 얼핏 봤을 때는 이거 문제 되게 어려워 보인다 싶지만 천천히 읽어보면 쉽게 풀수 있는 문제. 이번 수능 1번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정답 4번으로 가주시면 되고요. 자, 2번 문제 갈게요. 받아쓰기에서 밑줄 친 낱말의 철자가 옳지 않은 거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단어 보면서 어떤 단어가 스펠링이 틀렸는지 한번 따져보는 문제인데,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편안하게 출제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자, 이 단어. 자, 우리가 한국어에서는 경어를 부를 때, 뭐, 한국어로 해석을 굳이 하자면, 누구누구 씨, 혹은 아저씨라고 성인 남성을 부를 때, 우리 무슈라고 부르게 되죠. 자, 무슈라고 부를 때, 이렇게 표기를 하지만, 자, 무슈라는 단어는 어떻게 배웠느냐? 생긴 것과 다르게 발음이 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랑스어 발음 규칙에 따르면 몽처럼 옹 소리 비음이 나지만, 자, 이거 생긴 대로 발음되지 않고 무슈 발음이 불규칙하게 가는 그런 대표적인 단어입니다라고 수능 프랑스어 공부했던 친구들이라면 너무너무 자주 봤을 그런 단어죠. 자, 그리고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어서 오세요 신사분, 어서 오세요 아저씨, 이 정도로 해석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답 3번 쉽게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요. 나머지는 다 전부 잘 들어갔고 성수일치도 잘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정답 2번은 3번으로 가주시면 됩니다.